지금이라도 2차 전지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주식 쪽이야 이제 일단 성장성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성장성 플러스에서 이제 그 성장성에 비해서 합당한 밸류에이션인가 이제 가치를 받고 있는가 이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성장성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예. 이 2차 전지 산업 특히 이제 전기차용 2차 전지 산업은 36개월 전에 선주문이 나갔고 그 선주문을 기반으로 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정 계약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받을 게 돈 받을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뗄 예. 일도 없잖아요. 예. 이제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건데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아니고 네.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니까 돈 뗄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또 수주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이긴 예, 하네요. 예. 투자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IB 쪽을 가면 네. 거기서 이제 IB 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계약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너네 이제 수주 받았다고 하는데 수주 네. 계약서 보여줘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수주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볼 기회가 없지만 네. IB 쪽에서 펀딩할 때는 당연히 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보면 2차전 쪽, 야 이거 확정 다 매출이 돼 있구나. 얘들이 다 사가기로 돼 있구나 하니까 네, 네, 네. IB 쪽에서도 너무 편하게 이게 펀딩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이제 뭐 바이오 뭐 신약 항암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3년 동안 완성해서 3년 뒤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하는 거야. 계획만 있는 거지. 예, 3년 청사진. 뒤에 그렇죠. 청사진만 있는 거지. 3년 뒤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해서 누가 사간다는 예.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들의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사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중국, 대만, 일본보다 훨씬 나은 점? 이 경쟁력이 궁금하거든요. 예. 네. 기술력이 짱이죠. 기술력. 예,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기술력. 네. 예, 예. 따라올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이제 엄청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고 저희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 이제 바인딩 계약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셀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 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이런 쪽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하고 그 계약할 때 3년 뒤에 네가 얼마만큼 우리 배터리를 사갈지 이제 서명에 사인해라 이렇게 네.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메인으로 좀 안전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거고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지금 이제 특히 그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은 예.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 다섯 개가 네. 한국에만 있고 다섯 개 기업이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다 한국입니다. 한국,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양극재 5대 천왕이라 그래서 예, 예.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예. LNF,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아, 그 양극재 회사하고 연결돼 있는 이제 광물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리튬이나 전구체 같은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황제주 예. 그걸 사실 띄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막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 주셔갖고 네. 이제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 장점은 네. 딱히 없네요. 장점 에코프로 생각해 보니까 장점은 딱히 없고 지금 차익을 거둔 개인 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들이 그거는 니들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만 생각하면 장점 하나도 없고 갑자기 열받으셨어요. 예예. 예. 생각해 보니까 예, 단점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네. 주가에 저런 이제 과열 네. 광풍을 불러오르 일으킨 장본인의 저 박순혁 이사니까. 저 위험한 사람이 또 방송도 출연시키지 말고 네. 회사도 자르고 혹시 감옥 넣을 일 있으면 감옥 좀 넣어보자 하고 이렇게 작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신변의 위협을 제가 느낀다고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어쨌든 그 비난과 공격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좀 내공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습니다. 주먹주먹 다 예. 반박을 하시잖아요. 예, 예. 눈치채셨군요. 네. 작년에 제가 처음 이제 주식회사 금양의 IR을 맡았을 당시에 여의도는 이제 중국 세력들에 의해서 온통 오염돼 있어갖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중국 배터리 산업하고 경쟁해서 이제 지게 될 거다.
이런 소문이 아니 소문이 아니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어. 이제 여의도의 주도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지금 그 2차 전지 주식들 이제 좋은 주식들 다 안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포지션을 왕창 갖고 있는 게 네. 사실은 그런 이유였고 예. 이제 여의도에서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시민들이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우수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 했으면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이 회사들은 미래 비전이 없는 회사들이고 이 돈을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대세가 될 거고 네네네. 그러면은 펀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되게 기술력이 있고 네. 돈만 제때 공급되면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해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발전하고 그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깨지게 된단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중국한테 우리가 뒤쳐져서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비전이 없을 거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네. 그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쓴 책이 K-배터리 레볼루션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지면서 네.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고 예. 그러면서 이제 위상이 높아져서 지금 펀딩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으로 인해서 이제 용산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국가 미래 산업 전략 회의 뭐 예. 이런 거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었는데 아 초청 받으셨어요? 예, 받았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산업자원부 쪽에서 이제 추천한 거고 K-배터리 레볼루션 예, 저자의 그걸로? 자격으로 오, 예. 이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네, 책이 네. 반향을 일으켜 갖고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에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추천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대통령님 옆자리에 이제 배석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5분 스피치를 하기로 처음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못 하셨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랬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에코프로 예, 이런 예, 거 관련해서. 예. 에코프로 주가를 띄워갖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2차 전지 주가를 막 띄워가지고 이제 거품을 만드는 네. 위험한 사람이다 네. 라는 이유로 제가 그 자리에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하는 거를 막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매도 리포트를 써서 네, 이제 유명해진 그때가 대략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70만 원 정도 이제 가격대에 이제 45만 원 목표가 해서 이제 네, 제 생각으로 목표가를 낮추면서 40만 원인가요? 45만 원. 예, 목표가를 45만 원 제시한 네, 네, 이제 매도 네. 리포트를 낸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을 음해를 해서 이게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이제 펀딩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펀딩이 안 되게 해서 2차 전지 산업에 큰 해악을 미친 그런 연구원을 국가전략회의에 추천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도 그 회사별로 증설이 좀 본격화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익성이 좀 확연히 좀 차별화된다라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괜찮습니다. 해외 건너지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제 베이스가 이제 그 수주 베이스로 다 움직이고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장기 그 바인딩 공급 계약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니까. 예. 딸려요 사실 배터리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배터리를 이제 원활하게 공급받냐 안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걔들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수익성 부분은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볼 때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 그 바인딩 계약으로 이게 바인딩 계약인지 아닌지 확정 계약 베이스로 움직이는지 아닌지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주식 전략도 좀 시원하게 한번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주식은 3년 들고 가면 됩니다. 3년 동안. 예, 예. 머리 쓰지 말고요. 머리 써봐야 당신들이 뭐 저기 매매 시점 맞추려고 해봐야 맞춰지겠습니까? 다 생초자들이라서 그냥 3년가 없다고 생각하고 밧데리아시 8 종목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이름 예쁜 걸로 골라갖고 다섯 개 이상 사서 3년간 묻어둔다고 생각하고 3년 뒤에 열어보시면 될 겁니다. 여섯 종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배터리 회사부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치엠, LG 화학, 그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 분산제라는 게 있어요. 하는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총계될 정도입니다. 네, 그거를 3년간 좀 그래도 보유를 하면 예. 이후에 계좌를 열어보면 그래도 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예. 높다. 플러스 나 있을 겁니다. 예. 네. 플러스 안 나 있으면 댓글로 저 욕하십시오. 댓글로요? 찾아오지는 말고 찾아오면 무서워. 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명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